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라이트 하나만 들고 손전등 하나만 들고 제가 바로 갑중류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길거리나 야간에 스웨터에 가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리로 해서 대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도록 할게요. 레츠리. 와,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발견을 한 마리 했거든요. 오, 여 큰일 날 뻔했다. 뭐야? 와. 이 벌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보면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꽤나 큰데 저거는 이 담벼락도 넘어야 되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포충망이 있었으면은 잡았을 텐데 또 심지어 이렇게 벌집이 이런 데 있습니다. 와,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야간에 이제 찻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좀 산골인데 차가 거의 없지만서도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애들이 이제 밟혀서 죽어 있기도 하고 저런데 이제 가로등이 있죠. 저런 것들을 보고 애들이 이제 또 기어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잡는 채집 방법인데 그냥 아까 산책하듯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슴벌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일러가지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 친구는 이제 갈색녀치. 징그러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찾았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숲사슴벌레 같거든요. 저 어떻게 떨구냐. 아 포충망이 절실하다. 아 오늘 좀 이상합니다. 지금 다 높은 곳에 있어요. 무리하지 않기로 해서 그냥 뒀습니다. 자 우선은 걸어가 봅시다. 이런데 바닥에 있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고요. 이런데도 좀 잘 보면은 톱사나 뭐 사슴벌레 붙어 있거든요.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댓글로 진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봤을 땐 늦었어요. 이게 왔던 길을 또 가면 또 보인다고요. 뭐 그런 재미입니다. 같이 하는 채집 드디어 발견했다. 아이고 귀여워. 자 여러분들 그 일명 엽적사슴벌레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아 귀엽죠. 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여기다가 풀어줄게요. 이렇게 찻길에 걸어 다니는 친구들을 좀 잡으면 좀 재밌기도 해요. 근데 항상 안전 유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꺼비가 있네요. 야 엄청 큽니다. 야 귀여워요. 두꺼비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양서류 중에 이제 가장 크잖아요. 야 너무 이쁩니다. 이 정도면 몇 년 묵은 친구 같은데 보통 이런데 독샘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은 위협을 느끼면 독을 내뿜거든요. 오 잘생겼어.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거든요. 오 뭐야. 오 마이 갓.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송장벌레 중에서 가장 큰 송장벌레거든요. 보이세요? 와 근데 여기 찐득이를 엄청 몰고 다녀요. 이 지금 땅에 있는 거 뭐 먹고 있거든요. 와 이 친구도 오늘 여기 와서 만나보게 되네요. 야 이 찐득이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 냄새납니다 이 친구는. 썩은 고기나 이런 거 썩은 사체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이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와 홍단인가? 어 너무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제 필요한 친구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왔을 때 홍단 딱정벌레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짱입니다. 근데 이 친구 조심해야 돼요. 엉덩이에서 이제 확 냄새나는 좀 화끈화끈한 이제 분비액을 내뿜거든요. 오케이 채집 완료. 자 이렇게 야외 나오면 좀 색다르게 좀 알게 모르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갑축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두꺼비도 보고 뭐 등등 나옵니다. 오 마이 갓. 바퀴벌레. 와 나 이거 실험해야 되는데. 오 뭐야 여기 바구미도 있어. 여기 곤충의 왕국이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바퀴벌레 어디 갔어. 오 어디 갔어. 자 여러분 바퀴벌레 채집 완료. 그 잡은 이유는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왕바구미라고 하는 친구예요. 오 네 갔어요. 발견했습니다. 아 사슴벌레. 자 여러분들 넓적사슴벌레네요. 아까 친구와 다르게 뿔이 제법 긴 장치형의 넓적사슴벌레 만나봤습니다. 와우 올해 자연에서 잡은 두 번째 친구인데 한 6cm 안 되겠다. 5후반 6초반 참나무 수액터에서 그래도 강한 종이죠. 턱이 길어서 싸움을 잘합니다. 야 진짜 이게 일러서 그렇지 굉장히 소소하니 재밌습니다. 야간 채집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절대 혼자 오셔서는 안 되고요. 좀 약간 으스스하면서도 징그러우면서도 재밌는 채집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대리 만족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채집 끝나고 또 다른 채집 이어질 겁니다. 이쪽 라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걸 쭙쭙이라고 하는 채집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아 그리고 꽤나 큰
쓰는 노린재인데 친구가 홍줄 노린재였나? 전 정확하진 않은데 만약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지금 여자친구가 열심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와우, 드디어 톱사슴벌레 암컷이 나왔네요. 암컷은 뿔이 짧고요, 수컷은 뿔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사슴벌레 종특이고요, 친구도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자, 톱사슴벌레 수컷이거든요. 진짜 작아요. 이 정도면 이제 중소형 정도인데 한 4-5cm 되는 것 같습니다. 톱사슴벌레가 이제 개체들 크기에 따라서 턱변이가 좀 상당히 심한 편인데 그래도 작지만 오래 본 거라서 멋있습니다. 데려가야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줍줍이 채집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액 채집이라는 거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곤충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18도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남은데, 와,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있어. 여기 보이시나요? 우선은 여기 한 마리가 넓적 사슴벌레.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아, 역시 줍줍이랑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제 수액 채집은 좀 약간 명확하다, 거의 있을 확률이 크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선은 놔줄 거긴 한데 우선 잡아봅시다. 이 나무에 몇 마리 있을까. 이런데 이제 비피 추면 또 떨궈지거든요. 이게 이제 수액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햇빛도 쨍쨍해서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속 안에서 나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와, 여기 애사슴벌레랑 있다 있다 있다. 자, 우선 잡아봅시다. 자, 지금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떠난다. 암컷이다. 오케이, 덥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와, 이뻐요. 암컷은 턱이 짧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넓적 사슴벌레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게 크거든요. 이 정도면은 실제로다 보면 한 7cm는 될 건데. 야, 진짜 잡고 싶다. 높다 높다.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나뭇가지랑 싸우다. 와, 나왔다. 유후. 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해 태어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동면하고 나서 작년에 태어나서 이제 2년생인 것 같아요. 좀 키스가 좀 엉덩이 많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이 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안개가 껴서 지금 뿌옇죠. 지금 앞에 이게 붕붕 떠다니는 게 이게 안개예요, 안개. 지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소하게 잡고 있고, 우선은 잡아두고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닭청벌레. 이 친구는 손으로 잡으면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와, 나무 부시자마자 나왔는데 흰개미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록이 별로 없긴 한데 집 흰개미라고 해서 집을 굉장히 독특하게 약간 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댐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 위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야, 이게 흰개미 알이 있네. 개미랑 동침을 하는구만. 아, 싸우네. 이제 전쟁이네. 근데 되게 웃기게도 여기랑 개미집이랑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아마 거대병정인가 그렇고요. 머리가 굉장히 크죠? 흰개미가. 오 마이 갓! 여기 바퀴벌레랑 넓적 사슴벌레가 튀어나와 있어요. 나오시오! 우와, 얘 힘 세요. 우와, 오 마이 갓. 저 우리나라 이제 넓적 사슴벌레 이제 야생개체 기준으로 이제 8cm 초반대인데, 와우, 오, 너무 멋있어요. 이 친구는 아까와 다르게 이번 연도에 태어나서 등에 기스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개체 채집 됐네요. 오 마이 갓, 멋있죠.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을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스웨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필요 없는 딱 필요한 개체들만 딱 빼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암컷도 풀어주고 이 수컷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쌍이랑 이제 멋쟁이 닭정벌레만 딱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리 어디 갔지? 멋쟁이 한 마리 어디 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줍줍이랑 그리고 수액 채집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넘어가네. 얘네 친구들은 또 사육할 거예요. 자 바로 수액에 두자마자 바로 흡입하네요. 와, 이 하얀색, 아니 주황색이 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액체를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혀예요. 그래가지고 수액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잘 보이네요. 친구는 굉장히 큰데 올해 여기서 이제 번식도 많이 하고 산란 잘 하라고 여기다 두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수액 채집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